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 자, 이제 제약 바이오도 준비를 해 주셨는데 네. 4월 초에 암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관련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우선 뭐 일정 모멘텀 관점에서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 여기서 개별 종목이 관련된 수급 이슈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먼저 세계 3대 암학회로 알려진 AACR이 다음 달 5일부터 10일간 이 미국에서 개최가 좀 됩니다. 전체 500개의 바이오 기업들이 좀 참가를 하게 되는데 기초 임상 결과 또는 중간 결과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공개하게 되고 여기서 공개되는 이 파이프라인이 임상의 다음 단계까지의 돌입 여파 또는 이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 즉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이 기대감까지 수반될 수 있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별 파이프라인의 성과 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겠습니다. 글로벌 암 치료제는 이 면역 항암제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보다는 이 케미컬 중심의 표적 항암제를 좀 주력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시장의 화두는 면역 항암제가 얼마만큼 많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지에 관련된 수급 유입 효과가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면역 관문 억제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역 항암제,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로 좀 구분이 되고 있지만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암종만 공격하는 이런 항암제를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이 관건에 따라 세 가지의 메커니즘들이 조금 더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항체를 중심으로 한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 연구 개발들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암학회 안에서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성과에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는 좀 시장 영향으로 인한 좀 조정 여파가 좀 있었고요. 일정 모멘텀을 좀 더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에 단기간 상승했던 종목들이 일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구캔바이오라든가 유한양행,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유한 이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연구 개발 결과 등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앱클론, 그다음에 ABL바이오, 루닛 등의 개별 종목 수급도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암학회 지금 4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관련 종목들 좀 주목할 필요 있다 분석을 해 주셨고, 유한양행, 한미약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CXL 시장 준비를 해 주셨는데 네. 자, 관련주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CXL이 어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인해 가지고 작년과는 좀 상반된 양상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 12월 달 이후 잘 아시겠지만 HBM, CXL, 온디바이스 AI, 온센스 AI 그리고 최근에 니로기 반도체까지 반도체 내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상용화 된 것은 HBM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XL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고조가 됐었지만은 이제 상용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텔이 CXL을 적용을 시킨 5세대 제어 프로세서, 그러니까 코드명 에메랄드 레피지런지 출시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HBM이 됐던, 뭐, 온 디바이스에 됐던, CXL이 됐던, 이런 그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 적용시킬 수만 어떤 그 선단 제품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HBM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묻혀있다가 아시다시피 AI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게 어떤 새로운 하이엔드 제품으로 좀 부각이 됐듯이 CXL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XL과 HBM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HBM은 위로 쌓은 거고요. CXL은 옆으로 쭉 이렇게 2열 정도로 눕혀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SD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AI까지 적용을 시킨 이제 CPU가 공개될 예정인데 거기에 이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게 되면서 좀 선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DDR5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인텔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인텔이 세계 그 글로벌 그 서버용 CPU 시장 8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특히나 이 DDR5 같은 이런 기존 DRAM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선단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첨단 제품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방업체 엔비디아라든지 뭐 MS 그리고 인텔 이런 기업들의 일단 향후에 어떤 방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 같은 경우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에메랄드 레퍼지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DDR5였던 경험치를 보게 되면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 같은 경우도 AI 가속기 어떤 장착하는 그런 흐름들이 그리고 AI가 또 대세 트렌드가 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계 어떤 빠른 확장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 CXL 어떤 기대감이라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CXL 2.0 상업화가 되게 되면은 또 DRAM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레거시 쪽도 순차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이어서 CXL 같은 경우도 이제 인텔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인텔의 어떤 최초 검증을 받기 위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HBM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먼저 검증을 받고 이 호환성 검증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선을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서로 이제 먼저 이 호환성 검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을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조금 유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서버형 운영 체계 기업 그러니까 OS 기업이 대가 호환성 검증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인텔 쪽 같은 경우도 호환성 검증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XL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약간 우세에 놓여있다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데 작년에 아시겠지만은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네오셈하고 엑시코는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이게 이슈가 된다면 더 가겠지만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에 반면에 이제 YIK라든지 QRT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고성능 이 DRAM이라든지 반도체가 나오게 메모리가 나오게 되면은 또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ISC라든지 뭐 TFE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추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YIK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연결고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YIK 같은 경우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섹터 내에서 항상 새로운 수혜주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뭐 CXL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HBM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나 HBM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뭐, 저는 HBM 레트로라고 부르는데, 이스페타시스 함유 반도체가 제일 먼저 출연했고, 그 이후에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이 HBM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출연이 됐었거든요. 그런 점을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새로운 수혜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수혜주들 쪽으로도 한번 앞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CXL 시장 알아봤고요. 관련 종목으로 YIK, QRT, ISC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저는 레고 캠바이오를 준비했습니다. ADC 항암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DC 항암제는 이 항체와 약물을 결합시킨 이 항암제인데 항체는 항원에만 반응하는 특성 때문에 기존의 화학약물이 항원에 반응하지 못했던 그래서 약물의 전달체계가 조금 더 미흡했던 이 단점을 극복했던 이 약물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역항암제와는 다소 유사한 메커니즘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점은 화학약물을 결합했다는 점, 이 점은 좀 다른 점이고요. 다음 달 5일 개최 예정인 이 AACR에서 레고캠바이오가 기초 파이프라인에 대한 5종을 공개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새로운 5종의 파이프라인을 공개했다고 해서 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과거의 1억을 본다면 과거에 암젠과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가 비임상 데이터만 갖고 기술 이전을 획득했던 관점, 이 부분은 새롭게 발표될 예정인 5개의 ADC 항암제, 이 부분이 빅파마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도를 이끌 수 있고 여기서 라이선스 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과거의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했을 때 레고캠바이오가 여기서 항체 항암제에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이런 관점, 여기서 기초 파이프라인의 공개 이후에 본격적인 임상 예고 관점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레오캠바이오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서도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3월 11일 8만 4천 원까지 고가 형성을 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오늘도 현재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공개될 수 있는 5종의 기초 파이프라인의 공개 의미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기술 이전에 관련된 효과를 얼마만큼 빠르게 배가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수 지지가는 7만 2천 원 미만의 분할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 8만 1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3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레그캠 바이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1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오늘 원택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비올이 그 실펌X라는 제품이 이제 중국의 품목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국내 미용기기에 대한 중국 진출 기대감 다시 한번 더 고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 오늘 전고점 돌파가 된 상황들이고 이제 중국의 그 국가약품 감독관리부 이제 허가 또 신청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카라고 지금 말씀드린 원택인데 이제 그 라비앙에 이어서 올리저 같은 경우도 중국의 국가약 감독관리국이었던 품목 허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올의 실펌엑스가 통과가 품목 허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제이스 메디칼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원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일단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택 같은 경우는 3월 25일 날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택의 올리지우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NMPA 이쪽 허가뿐만 아니라 브라질 같은 경우도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해외적인 어떤 새로운 품목 허가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모멘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태국 법인의 어떤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럴 같은 경우도 이 전략적 일본 쪽으로 전략적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란지 일부 미용기기처럼 해외 쪽에서 어떤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해외 장비 판매가 작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어 어떤 기대감들이 고조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예상 매출 같은 경우 1,607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40%가량 성장 예상되고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4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23년 대비해서 39%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조정을 좀 뒤로 하고 이제는 조금 바닥 탈출 시도를 하지 않겠나. 최근에 클래시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원택 같은 경우도 클래시스와 같이 좀 바닥을 다지고 돌아선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드린다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9,400원에서 9,700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권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11,500원 설정했고요. 손절가는 9,1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택 오늘 관심종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해외 판매에 대한 부각되는 상황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